서울예술대학교에서 여기까지 안산대학교까지 자전거 타고 거의 1시간 가까이 와가지고 결국 도착했습니다. 아 진짜 힘들었습니다. 지도에서 20분이면 간다길래 편한 마음으로 탔는데 1시간 걸렸어요. 조금 쉬다가 안산대학교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안산대학교 정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학교 주변에 원룸이 많아요. 학교 앞에 있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채플관이라고 해서 안산대학교 교회가 있는 건물이고요. 여기 옆에는 이제 평생교육원도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채플관이었고요. 그 옆에는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쪽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저기 보이는 현수막 있는 길로 쭉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웰니스 센터라는 게 있네요. 웰니스 센터는 한번 들어봤죠? 서울시립대 체육관 이름이 웰니스 센터였었어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체육관은 아니고 그 식당이나 복지 관련된 건물인 것 같습니다. 카페가 보여가지고요. 자 웰니스 센터 뒤쪽에는 이렇게 숲이 있어요. 오, 왠지 밤에는 조금 무서울 것 같은 뭐 지금은 보기 좋지만요. 이렇게 자 여기는 이쪽에서 이렇게 쭉 걸어 들어오면요 진리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길어요. 되게 건물이 길고 이렇게 그리고 진리관 앞에는요 이렇게 큰 이렇게 풀숲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학기 중에 학생들이 막 앉아있고 돌아다니는 모습 보면 되게 좋을 텐데 오늘은 주말이라서 이렇게 한적한 모습만 보여드려야겠네요. 자 이쪽이 이제 방금 보셨던 진리관이고요. 진리관 옆에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런 이 공간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지도상에 의하면 이게 노천극장이라고 하거든요. 글쎄요 지금은 이제 뭔가를 하지 않아서 그냥 텅 빈 공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뭐 공연 준비를 하고 뭔가 갖춰지면 노천극장의 모습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나 해서 이렇게 주변 좀 둘러봤는데 여러 가지 뭐 의자도 있고 장비 뭐 현수막 이런 게 있는 걸로 봐서 이제 준비를 딱 갖추면 뭔가 행사하고 공연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인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진리관 앞길을 쭉 따라서 나오면요 되게 신기한 구조의 건물이 있어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건물이 좀 휘었죠. 이게 이제 지금 도서관이에요. 그리고 저쪽 가운데 보이는 게 잠시 강석봉 기념관이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또 휜 건물이 학생 회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뭔가 하늘에서 보면은 동그라미를 이룰 수 있게 이게 이제 반원, 이게 이제 반원, 이게 이제 가운데 있는 그런 형상으로 건물들이 있네요. 다시 한번 이게 도서관입니다. 자 이제 도서관 옆에 계단으로 내려오면요 이런 공간이 또 펼쳐져 있습니다. 안산대학교는 뭔가 야외 휴게 공간이 많아서 좋네요.
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공간 앞으로 나오면요. 자유관이 보입니다. 자유관. 여기까지가 자유관. 자유관 맞은편에는 공간이 있어요. 대학 공간.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대부분의 대학교 본관은 이렇게 네모네요. 아닌 대학교도 많지만요. 대부분 이렇게 네모났고, 저 뒤쪽에 이제 보시면 예지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학과가, 한 학과가 지금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지관이고요. 자, 자유관은요. 의료, 미용학부, 영유아학부,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의료정보과가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유관 뒤쪽으로 나오면요. 오늘의 마지막 건물, 성실관이 나옵니다. 이렇게 뒤에 꽁꽁 숨어 있어요. 안산대학교에서 가장 보여드리고 싶었던 학과가 간호학과인데, 성실관을 이용하네요. 간호학과랑 물리치료과.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에 계단이 길게 있고, 세미나실, 해부학 실습실 이렇게 보입니다. 더 들어가 보는 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려고요. 그냥 앞에 입구만 살짝 들어가 보고,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 보는 건 앞으로 조금은 자제할까 합니다. 다 프라이버시가 있는 공간이니까요. 이렇게 나이팅게일 선서식 이걸 보고 딱 알았죠? 간호학과가 사용한다는 걸. 자, 이제 예지관 앞을 따라서 쭉 나오면요. 운동장이 나옵니다. 운동장, 그리고 운동장 뒤쪽에 보이시는 게 테니스장이에요. 초록색 보이시죠? 짠. 오늘 뭐 학과 행사가 여럿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자, 아까 쭉 뻗은 길 보여드리기만 하고 걷지를 못했죠? 여기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